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빈대떡을 만들 건데요. 이번에는 빈대떡을 만들어 보겠는데요.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명절에 먹던 음식이에요. 근데 이게 건강에 좋은 게 녹두. 녹두라고 이 밀가루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? 안 밀가루 전혀 안 들어가고 네, 녹두. 녹두를 하는데 이건 저희가 이게 한국 녹두예요. 조선 녹두라 그러는데 중국에도 중국 녹두가 있어요. 근데 알이 이거보다 크고 그러니까 노래요. 중국보다 크고 노랗고 크고 노래요. 근데 이 한국 녹두는 알이 작고 하얘요. 그거의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중국 녹두로 해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맛이 있는데, 조금 다른 예,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다른 좀 많이 다른 예. 그러니까 이건 불려놓은 거죠 일단. 예, 이건 불려놓은 거고 그다음에 4시간을 불리셔야 돼요. 그 돼지고기랑 김치랑 해서 볶아놓은 거고 예, 볶으면 되고 이 돼지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양념을 하세요. 깨소금, 마늘, 파마늘, 간장 이렇게 해서 볶으세요. 볶아서 김치를 썰어가지고 송송송송송송송 썰어서 무쳐놓은 게 이거예요.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. 만들어 볼게요. 믹서기가 있어야 되죠. 필립스 거 좋은 거네요. 예. 뚜껑을 열고 다 넣어요? 다 넣으면 되죠. 다 넣으세요. 녹두보다 1cm만 녹두보다. 더 올라가게. 예, 이 녹두가 많거나 적거나 녹두보다 한 1cm만 올라. 아, 이거 녹두는 근데 몇 시간 불려야 되나요? 4시간 불리면 돼요. 4시간 불리면 되고. 예. 미지근한 물에 불려야 되는 거죠? 아니요. 찬물에 4시간. 예. 네. 그래서 1cm만 더 올라오게. 이 녹두보다 예. 이렇게 보시면 녹두보다 물이 1cm만 올라오게. 1cm만 올라오게 예. 하고 갈아주면 되는 거죠? 예.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붙이면 돼요. 네. 한국 국자로 하는 게 편하죠? 예. 국자로 하면 동그랗고 예쁘게 잘 나오면 되고 기름이 좀 많아야지 바삭바삭하니까 좀 예쁘더라고요. 예. 맛도 있고 맛도 가해가. 있고. 예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이렇게 만들면 이쁘겠죠? 가해를 좀 예. 해가지고. 예.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. 예쁘게. 그러면 묽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와요. 그런데 예.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. 동그랗게. 예. 이게 이제 북한식인 거죠? 이북식. 그렇죠. 이북 사람들이 많이 네.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먹죠. 빈대떡이 요즘에 참 비싸죠 한국에서는. 많이 녹두전. 비싸요. 예. 옛날에는 뭐 먹을 거 없으면 빈대떡 부쳐 먹는다고 예. 그런 예.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. 예. 여기에다 한 번 더 올려놔 주세요. 예. 그래서 위에다 더 쌓고. 예. 예.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고. 한 번 더 하면 되겠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붙여야 되나요? 크리스피할 때까지 하면 돼요. 이렇게. 크리스피할 때까지. 예. 오 맛있겠다. 예. 겉에가 노릇노릇하게 오우. 벌써 있고. 예. 예. 이렇게 붙여서? 이렇게 붙여서 하면 이렇게,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되는 완성이 거죠. 되는 거죠. 맛있겠어요, 이것도. 예. 거의 가위가 바삭바삭한 게 예. 보여요. 뜨거울 때 마시면 더 맛있겠죠? 네. 막 예. 붙여서 먹으면. 예.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.